6월 2일 목요일 대놀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전국 치과의사 2,389명을 대상으로 근무, 인력, 매출 등 우리나라 치과 전반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치과 매출의 약 70%가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력이 짧은 젊은 치과의사일수록 매출 대비 비용 지출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과 4개 의학단체장에 현장중심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의료자원 현황신고 등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반부패와 청렴업무 발전에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치과의료인적자원관리협회가 6월 12일 비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협회는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과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치과진료 코디네이터 양성 방안에 대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손성호 국시원 실기시험본부장이 연자로 나서 현행 시험 제도를 점검하고 치과의사 실기시험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가 학생이 주도하고 로봇이 보조하는 임플란트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용된 로봇은 임플란트 수술 전 절차를 계획하고 임상 시에는 술자에게 실시간으로 시각적, 물리적 안내를 제공합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여자동창회가 제21차 정기총회 및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 및 기념식에서는 전혜림 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을 담은 기념집을 발간했습니다. 대한악암면 성형 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제9대 신임 회장으로 유상진 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유 신임 회장은 회원들의 권리 보호와 개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김승기, 유동수 전공의가 2022년 대한치주과학회 춘기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승기, 유동수 전공의는 하악 전치부 측은피계 및 수평치조제 등대술의 성공적인 연구 결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인드치과가 노인 치아 건강을 위해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3,700만 원 상당의 잇몸 건강식품을 전달했습니다. 마인드치과 양재민, 김인석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구강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지소가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웅상보건지소는 올바른 입술질 등을 교육하고 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응모자 중 100명을 선정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번 이벤트의 참여 방법은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취업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하고 구강보건의 날 피드에 좋아요를 누르면 됩니다. 호남대학교 치위생학과가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한여정 교수는 치과의 감염관리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교육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8,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